됐어. 아, 이게 아니야. 염분. 이게 아니야. 야채. 당. 탄수화물. 지방. 완벽하죠? 왜요? 다이어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모든 영양소를 다 챙겨 먹으면서. 저는 아 안 익어. 초밥. 연필을 잡고 있는 제 손을 보는 거. 연필을 잡은 제 손을 그렸습니다. 제 승용수도 주름이요. 주름하고 손톱. 아, 근데 색칠을 좀 망했는데. 주렁이. 어차피 뭐. 오! 맛있어? 아니, 맛있는데. 뭐 삭제하면 돼? 아니, 아니, 저장. 새 스케치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저장이 좀 힘들게 그렸다. 아, 됐다. 아, 이렇게 어렵게 있냐? 불쌍. 어, 어, 어? 안 해.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형사님 찾을. 아니야,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. 좀 쉬운 거 없나? 아, 이거 좀 쉽네. 이것도 쉽네. 쉽다고 저게? 오, 이거 그래도 좀 정상적인 사진이다. 선을 잘 그려야 돼. 십자선을 잘 그려야 돼. 얼굴에 각을 맞추기 위해서 십자선이 정말 중요해. 이렇게 배웠어. 인터넷에서. 선을 딱 그리고. 전 눈 먼저 그리기 때문에. 뭐 해? 자, 어! 어, 자! 잠깐 이거 나. 네, 이거 참고요. 아이. 이거 왜 이래? 이거 어? 졸렸어요? 이거 지금 해 맞고 있어. 절세운가? 뭐 소리가 아예 안 맞는데? 1, 2, 3, 4 또 먹는 거 먹는 거 있어요? 아, 기타 쳐요. 라면이 다 좋겠으니까. 됐어. 이거 맞춰. 나 진짜 빨리 미치겠어. 맞아? 좀 높아. 잘
이상했네. 아 망했어. 아니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포기하지 마. 알겠죠. 이거부터 하고 가. 야, 내 머리숱이 잘하겠다. 계속 숱하게만 해가지고. 기타는 마음으로 치는 거라고. 기타는 마음으로 잘해. 니 코드 잡을 줄 알아. 코드만 잡을 줄 알아. 칠 줄 몰라. 조금만 더 잘 아, 걸렸어. 이거밖에 몰라. 이거다.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냥 계속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그걸 세 개나 했어요. 아직 조금 부족한데 어렵거든요? 열 보러 가자는데 구슬이 되게 많아요. 맞고 치고 이거 아 맛있는 라면. Oh, very nice. 안녕. 머리 보러 왔어요, 우리 스테이. 오늘 머리 스타일 아주 다르고. 보이시죠? 눈 보이시죠? 예쁜 것 같아요. 이런 머리 스타일 매일매일 했으면 좋게. 아 매일매일 좀 힘들 거예요. 근데 이런 머리 스타일 되게 좋아요. 막 시상식 아니면 연말 무대 같은 거 뭐 하면 스테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. 지금 이제 무대하기 전에 라면 맛있는 라면 먹어야죠. 너무 맛있어. 너무 기절나. 어떻게 이거? 난 우쿨렐레가 맞아. 손이 작기 때문에. 사인 해줄게 좋아. 그래. 아, 그래서 괜찮아. 아, 내 사인 해줄게. 이름 게타 어때? 게랑 기타의 타. 게타. 뭐 게타라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. 비. 좋아요 잠도 자고 지각하게 되려고 설렌 나는 아 이게 뚜끈뚜끈뚜끈 다칠 줄 알았는데
제가 커커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. 살짝 이렇게 그 큰 약간 둥근 세모를 그려줘요. 그리고 여기 귀 하나씩 붙여줘요. 망하는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? 하면 아 진짜 망했네요. 나 아, 진짜 망했다. 어떡하냐? 전문용어로 채색이라고 그러죠? 사실 코카 잘 못 그립니다.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저희 엄마 아들인데요. 말하자면 저희 엄마 아들이긴 한데 모르겠어요. 국가랑 다람쥐 중에 뭘 골라야 이제 우리 스테이가 좋아할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쿼카가 좀 더 듣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없잖아요. 쿼카를 가진 쿼카 별명을 가진 사람이 없죠? 네, 저도 생소해요. 그래서 쿼카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맛있습니다. 저요? 이게 입술이네. 뭔가 첫사연 같아. 응? 로스테이? 그... 병아리. 너 진짜 그림 못 그리는구나. 뭔가 거의 승민이 꼬부를 그리는. 아 승민이 기억나? 기억나? 승민이 강아지 그린 거 같아. 아니, 나름 병아리 같다. 나쁘지 않아 솔직히. 나쁘지 않은데 나빠. 멤버들한테 안 나겠지? 야 이제 스트레칭 가야됩니다. 네? 됐다. 자연스럽게 스테이 사이에 새끼 아꼈어요. 너와 같은 곳을 향해 가요. 아 잠깐만. 잠깐만 이런 느낌 좀 부드럽잖아. 스트레칭 하고 보자. 괜찮지? 스트레이 이렇게 해야 돼. 들어와. 야 일로와봐 교수님. 너가 팔 야 이깐 내가 뭐였냐? 내가 이거였냐? 내가 이거? 그냥 막 하자. 그냥 막 하자. 그래. 아니 나 왜 이렇게 부었어? 자 저는 오늘 용복이랑 비슷한 머리를 했대요. 맞아요 비슷한 머리. 맞아. 너 오른쪽 했나? 아 너 위 이렇게. 아 근데 여기 신기한 게 여기 연결까지 하니까 예뻐요. 스와이. 예. 오, sorry, it's okay. 네. 내 머리. 네, 예뻐요. 콘서트 잘 오겠습니다. 안녕. 빨리 지켜봐 주세요. 나 못 부었냐고. 아, 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부었어. 부었어? 일곱. 맞아. 반대로. 둘. 아마 스테이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. 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? 아니죠 아마 스테이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? 아 그거 아닌 거고 아마 스테이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아 여기 물결 있잖아요. 응원을 붙여야 돼요. 아마 스테이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? 심내요라고 하죠 심내요.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네요. 아 그치 오케이 안돼 물결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. 맞아 아마 스테이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. 음을 넣어요. 맞아 아마 스테이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. 아이돌이신 아이 좀 어둡지만 지금이라도 첫 비욘드 라이브인데 저희 재밌게 하세요. 네. 발로 할게 이제 하나 둘 셋.
현진 어땠어? 아 너무 재밌었죠. 이엔 씨 어땠어요?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어요? 네. 화면 속에 계신 우리 스테이분들이 진짜 네. 실제로 딱 나타나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지만 나타나주시진 않더라고요. 그래도 전 세계 네. 스테이를 볼 수 있다는 한 공간의 전세 봤어요? 그 스키즈 플러스 스테이는 패밀리? 아 네. 전 세계 스테이가 다 자기 뭐 이렇게 맞아. 해갖고 준비해 온 거잖아요. 그 단합력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. 맞습니다.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그 팀워크와 우리 스테이의 팀워크 정말 놀랐습니다. 좋았습니다. 고맙습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안녕. 다음에 진짜 현장에서 봐요. 현장에서 봐요? 현장. 네, 제가 이어 맡겠습니다. 아 네. 어. 저랑 같이 하시죠. 네. 아 렛츠고. 자. 여기로 오시죠. 어? 거기서 할까요? 자 우리 비욘드 라이브가 드디어 네. 끝이 났습니다. 네. 박수. 네. 저희가 또 10월, 뭐 11월 한 달 동안에 이 비욘드 라이브만을 바라보면서 네. 뭔가 진짜 또 오랜만에 1년 만에 첫 콘서트 이후로 1년 만에 또 콘서트를 하는 거죠. 맞아요. 네, 그죠. 옛날 곡들 맞추면서 그때 생각도 나고 그 대신 또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니까 뭔가 더 재밌더라고요. 진짜 재밌었어요. 오늘 맞아요. 스테이한테 직접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스테이한테 저희 무대와 그동안 연습한 걸 보여준 것 같아서 후회 없고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주자 우리 팀의 막내 네. 지금 들어보면 목이 완전 쉬었어. 왜냐면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냥 치고 싶은 애들 다 쳤고 진짜 재밌었어요. 후회 없었던 무대. 진짜 재밌었어요. 약간 뭔가 상태에 성원 없이 그냥 다 그냥 했어요. 맞아 그냥 했어. 해서 그냥 후회도 없고 맞아 진짜 너무 즐거웠어. 물론 지금은 그냥 온라인으로만 보여줬는데 나중에는 진짜 직접 실제로 진짜 다 보여주고 싶으면은 그 약간 그 현질감도 느끼고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정말. 그날까지 기다려봅시다. Yes. 기회가 있을 거예요. 맞아요. 아무튼 오늘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스테인. 고마워요 스테인. 다음에 또 봐요. 다음에 또 봐요. 바이. 말이 엄청 길어. 어? 몇걸 먹을 수 있나? 4시 40분에 귀엽게 먹을 수 있는데 4시 정도면 먹을 수 있네. 더 먹을 수 있어요. 먹이진 않고 저는 편하게 이렇게 머리를 날려서